네 번의 무득점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웰컴저축은행 톱랭킹 3.056 사바시 블루투 선수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세트 김성민 선수의 초구. 자, 김성민 선수에게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초구인데, 자 키스. 오, 아하. 네. 초구를 놓쳤어요. 뭔가 컨트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내공의 속도인데, 자 두께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149 포메이션이었어요. 네. 자 섬세하게 옆돌리기 대회전이. 자, 오. 자 오, 빠져나왔죠. 네. 여기서 우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면서 득점. 야, 산 넘어 산이네요. 네. 어, 두 번의 키스 위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최성훈 선수의 본인의 생각보다는 지금 두께가 많이 성립이 된 거예요. 아. 야, 종이 한 장 차이로 지금 키스를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아슬아슬해서 인쇄를 했고요. 네. 행운이 조금 따랐습니다. 옆돌리기. 포로 가네요. 버쿠션 진입 득점. 지금 이 옆돌리기는 대략 뭐 포쿠션, 쓰리쿠션, 자 두 가지 방향은 모두 겸한 공격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컨트롤해서 바깥 돌리기. 야, 마지막 회전이 부족하죠. 짧아요. 네. 네. 자, 그만큼 지금 마음이 앞선 거예요. 최성훈 선수가 1세트를 내주다 보니까 확실하게 2세트를 잡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 속에서 포지션을 너무 염두에 해서 자, 실수가 막 나왔는데 김성훈 선수 초구를 놓치면서 지금 두 번째 키스가. 네. 또 키스가 났어요. 각 세트마다 컨디션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대회전은 자 어차피 칠 거라고는 바깥 돌리기 대회전밖에 없었는데, 자 문제는 키스를 어떤 방향으로 빼느냐가 상당히 난감한 출발이었습니다. 자, 이제 자꾸 코너가 위치가 좋습니다. 저로의 찬스를 맞이해요. 네. 오, 이거 이상한데요. 자, 살짝 뻗었어요. 좀 길어지죠? 야, 이거 놓쳤습니다. 지금 와. 이 내공의 반응이 최성훈 선수 야. 지금 헷갈린 거예요. 네. 자, 보시면은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께를 많이 맞췄다. 그러나 쿠션의 반발이 자, 누워주는 게 아니고 뻗어오는 힘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네, 길어졌어요. 지금 이 부분들을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코너. 허허. 와, 또 돌아 나가네요. 자, 너무 섬세하게 득점을 하려는 김성민 선수인데. 자, 우리 최성훈 선수가 옆돌리기 놓치고 김성민 선수가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배치는 자, 빠지더라도 짧게 진행시키는 그 두께를 썼어야 돼요. 자, 대회죠. 자, 기왕이면 빠져도 리버스 엔드까지 확률을 좀 올렸어야 되는데. 네. 자, 네, 득점으로 갔습니다. 돌리기 대회전 직접 들어가면서 득점. 자, 두 뱅크 대 완벽하게 코너 진입. 아하. 어,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최성훈 선수와 자 세트 이닝이 오래 간다.
그러면은 최성호 선수를 그 세트를 이기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결과적으로 김성민 선수가 이 최성호 선수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이런을 최대한 많이 끄집어내야 네. 돼요. 자, 그러나 지금 3이닝 연속 공타. 네 번째 이닝에 접어든 김성민 선수. 옆 돌리기. 자, 지금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적구 위치가 좋거든요. 지금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냥 딱 1점만 생각하고 그냥 절반 두께로 시원하게 끌어치면 되는데 1적구를 어떻게든 돌려보겠다는 그 얇은 두께로 끌림이 그만큼 지금 오른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옆 돌리기. 네, 자 옆돌리기 성공. 네. 두 번 속지는 않죠. 그만큼 김성민 선수가 두 번의 공격 바깥돌리기와 자 옆돌리기를 빼주면서 또 최성호 선수의 기회가 왔는데 많은 두께로 끝까지 코너까지 진입을 해줘야 돼요. 자 옆돌리기 기회를 쭉 늘어뜨리면서 득점. 좋습니다. 네. 시원하게 지금 스트로크를 놀렸어요. 네. 상대 실수를 본인의 기회로 잡아가고 있는 최성훈 선수인데 연속 득점과 함께 지금 5대0. 돌리기. 자, 득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득점도 좋지만은 빨간 공을 단장 단으로 돌리기 위한 그 두께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최성훈인데. 네. 바깥 돌리기. 역시 노란 공 코너에 위치하고 득점 확률이 좋죠. 네. 4연속 득점. 아하, 네. 지금 또 이런 모습들이 네. 어떻게 보면 경기 중에 작은 운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 여기서 지금 공이 안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네. 키스 나면서 다시 안으로 최성훈도 안 거예요 지금. 아 지금 내가 흐름이 안 좋은데 그 느낌을. 그러나 지금 이 원뱅크를 성공한다면은 네. 자, 2세트 쉽게 갈 수 있는 최성훈 선수. 그렇죠. 짧게 먼저 지나갔고요. 자, 밀렸어요. 저. 키스. 아하. 운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네. 경기하다 보면은 약간의 운이 또 따라주면서 경기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최성훈 팬이 아니네요. 키스가. 네. 자. 현재 김성민 선수 득점 제로, 4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자, 코너 돌았고요. 짧게 노리죠. 조금은 어중간하죠. 에, 돌아나갑니다. 에. 5이닝 연속 공타. 자, 1세트에서의 김성민 선수의 그 정교함이 한국 경기 하다 보면은 1세트는 흐름이 좋았고 2세트는 또 뭔가 멘붕에 와서 또 네. 경기의 흐름을 뺏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바로 쓰리고시의 묘미인데 그러다가 이제 또 승부치기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살짝 여기전 주고 두툼하게 부드럽게 자, 쏙 들어갔고요. 나오는 각도가 아, 일치합니다. 잘 좁혀서 들어왔고요. 네. 회전을 빼고 강력하게 자 때려서 각도를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출발이 워낙 플러스 출발이다 보니까 살짝 약 원팁의 여계전으로도 충분히 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네. 최성훈 선수.
엄청 부드러워야 돼요. 돌리기. 살짝만 힘이 실리면 넘어갈 수 있는 자, 옆돌리기. 네, 옆돌리기 득점. 좋습니다. 네. 저리 지금 잘 타고 내려와 좋죠? 그렇죠. 워낙 좁은 각도고 그리고 코너 근처에서 출발하는 원쿠션이기 때문에 내공의 변화를 최적화 잘 시켰습니다. 자, 돌리기 만만치 않아요. 네, 짧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대략 출발이 25선상에서 출발하는 옆돌리기다 보니까 자 코너에 거의 동시에 진입이 될 정도로 꽂혀야 되는데 자 9대0입니다. 지금 김성민 선수가 더 문제예요. 지금 5이닝 연속공 다. 자, 또 몰아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렇죠. 1세트 하이런 7득점 있었던 김성민 선수. 겹치기 딱 들어맞네요. 자, 상당히 까다로웠던 네. 플러스 2인데 자,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배치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공격은 상당히 자신감 있는 패턴으로 이어질 것 같은 김성민이에요. 네. 하얀 공도 붙어 있고 빨간 공도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장장 단으로 지금 3뱅크로 갑니까? 자 뱅크샷. 네. 아하 돌았어요. 오 와. 오. 그림은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보고 친 거. 네. 보고 친 거 같기도 하고 장장 단 같기도 한데 원래 지금 이 배치는 거의 장장 단으로 3뱅크로 그렇죠? 네.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적구가 워낙 정타로 맞다 보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장장 다니었습니다. 네. 자, 최성훈 선수. 시원하게 횡단으로 한번 갈 겁니다. 너무 빨리 잡으면 안 내려가요. 자. 자, 횡단 득점. 네. 조금은 얇게 출발했지만은 내공의 밀림을 억제시키는 내공의 속도. 완벽하게 조화를 잘 이룬 횡단이었고요. 바깥 돌리기. 자, 이 또한 조금 탄력 실어줘야 돼요. 너무 부드러움 길어져요. 좋습니다. 잘 진입을 했네요. 아, 나란히 지금 사선으로 섰어요. 네. 제를 많이 주지 않고 어느 정도 분리를 잘 시킨 바깥 돌리기였고 자 그러나 사선이더라도 지금 워낙 좁은 각에서의 옆 돌리기이기 때문에 최성훈 선수가 상당히 즐겨 치는 자, 내공의 밀림만 네. 유지해야 돼요. 옆 돌리기 자 회전 회전 나옵니다. 그러나 짧은 진입 지금 이런 경우가 원쿠션에서 조금만 힘이 실려도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 끝까지 밀림을 유지한다. 그러나 회전력이 먹을 정도의 힘은 남겨놨어야 되는데 네. 너무 힘을 뺐어요. 그런 결과로 좀 짧아진 코스가 됐고요. 자 11대1입니다. 김성민 선수의 옆돌리기. 직접 들여다보는 옆돌리기 잘 내려왔죠? 네. 자, 이 또한 어느 정도 다음 배치를 수월하게 한번 가겠다는 의도의 힘 조절인데 돌리기
야, 지금 대회장 가잖아요. 바로 가요. 직접. 어려워요? 네. 아, 두 쿠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개가 지금 예민했죠? 네. 느낌으로 오른쪽 약 반팁 정도는 주고 친 것 같은데, 네. 워낙 너무 두껍게 출발하다 보니까 가격도를 좁히기가 상당히 난감했던 옆돌리기였고. 자, 11대2에서 최성원 선수. 뱅크샷. 자, 지금은 투뱅크로 갑니다. 네. 가 안으로 맞아야 되는데, 네. 바깥으로 맞고 말았던 투뱅크가 되고 말았는데, 노리기에 좀 까다로웠어요. 이번 2세트도 지금 현재 이닝으로 봤을 때는 최성훈 선수가 그렇게 썩 잘 치는 지금 공격 패턴이 아니에요. 네. 공타 두 번 있었고 하이런 4점, 나머지 이제 2점짜리 3개. 그렇죠. 하얀 공 왼쪽으로 단단 장으로 더 길게 더블 쿠션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별강국 놀이네요. 야, 이 옆돌리기 네. 대회전 어렵죠. 아, 네, 골도 놓쳤습니다. 2세트는 조금 당황한 네. 모습이 조금 역력하네요. 완전히 지금 다르죠. 1세트에서는 그렇게 여유있던 모습이 네. 많이 나오던 김성민 선수인데, 자, 옆돌리기 대회전 세븐 쿠션으로 시도합니다. 자, 최성원 바로 갑니다. 네, 바로. 옆돌리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좌. 네, 가능합니다. 네. 시원하게 대회전 한번 갈 걸로 예상했는데, 자, 그만큼 두께에 대한 자신감이 기가 막히네요. 네. 치는 각이었기 때문에 조금 난감했어요. 그렇죠. 자, 석점 남아 있습니다. 안으로. 자, 마지막 회전이 좀 길어지는. 늘어지죠, 늘어지죠. 에, 좀 길어졌죠. 마지막에 회전력이 조금 더 극대화되면서 길어지는 모습인데, 자, 일단 1점만 붙였습니다. 12대2. 1세트보다는 이닝이 하나 더 갑니다. 저! 아, 네, 이번에는 저. 뭔가 노림수가 뚜렷했던 원뱅크인데 쿠션에 걸렸죠. 운명이 맡긴 원뱅크요. 잘 걸었어요. 아. 조금 더 밀릴만도 했는데. 네. 회심의 타격이었습니다만 실패. 자, 노란 공 왼쪽 오른쪽 모두 가능한 옆돌리기. 자, 돌리기 좋습니다. 네. 살짝 타고 나가면서 득점. 그만큼 끝까지 회전을 유지해 준 부분이 자, 탁월했던 옆돌리기였고. 바깥 돌리기 들어가면은 세트를 마무리할 네, 수 있어요. 네, 자, 세 포인트에 들어갑니다. 최성원 선수. 자, 끌어서 바깥 돌리기. 좋습니다. 됐습니다. 길게 돌아서 네, 득점 마무리. 75분입니다. 자,
1세트보다는 한 이닝이 더 전개가 됐고요. 자, 일단 풀어가는 게좀 쉽지만은 않았죠. 그렇죠. 그만큼 이번 2세트는 김성민 선수가 어떤 좀안 좋은 딜레마에 빠진 바람에 자, 쉽게 2세트를 내준 결과입니다. 15대 2였고요. 1대 1로 갑니다.